평소에는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서 규기력이라고 부르기도. 네, 아, 안녕하세요, 인피니트 성규입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랑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규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전 지금도 좀 어색해요. 아직도 어색하고 저도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좀 긴장도 많이 하고 했는데, 명수 형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사람이 너무 많다, 한 3명 정도 날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혹시 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저도 긴장을 열심히 하고 빨리 어색하지 않게 형들이랑 재밌게 친해지고 재밌게 촬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이름이 같아서 발생한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아, 성규 형이요? 저는 너무 팬이고 저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형 나오는 것들을 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은 플레임 장성규라고 불러주시고 저는 그냥 성규라고 부르는 걸로 예, 뭐 그 정도 차원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혼선 같은 건 아직 없고요. 네, 네,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덩달아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신 기자분들 다 행복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그리고 네, MBC도 예,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